학교생활 개꿀잼으로 하는 법 입시덕 후! 새학기 서먹한 친구들과 빨리 친해지고 싶다면 친밀도 올릴 수 있는 요즘 학생 장난 N가지 모아왔다 후! 이 사물함들이 평범해 보인다고요? 하지만 사물함 문을 여는 순간 뿜어져 나오는 신덕력! 나의 은밀한 오타쿠방에 소와 요리스처럼 학교 조지고 친구들끼리 긴습 숭배 하는 게 유행이었음. 서로의 집덕력을 겨루며 서로 동족 파무하는 시간을 가지면 찾았다 내 도파민! 월요일 코다리 강정, 화요일 가지부급, 수요일 글로렐라버, 가끔씩 밥경찰 급식 나왔을 때 같은 반 급식 극혐녀를 파티원으로 꼬셔 학교 매점이나 근처 중국집, 음식집, 마라탕집, 호스트집 재고 다 털어오면 기분이 좋거든요. 참 가끔 선생님을 식당에서 덥하게 마주쳤다는 등골로 싹 괴담이 들려오니 주위를 잘 살필 것.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? 코다리 민족. 친구들이랑 흐뭇한 돈 긁어모아 배달시켜 먹으면 이게 바로 막불맛 유잡채. 선배님들 사이 암암리에 전해줘 놀래 외부 음식 도로 많이 파는 법. 1. 외투 속에 일용할 양식을 잘 넣은 다음 발장을 끼고 추위를 많이 타는 척 공중걸음으로 들어가는 닌자메타. 2. 근처 가게 사장님을 매수해 나 시덕이 아빠한테 들어가게 해주쇼. 자동차로 배달 요청드리는 라이더메타. 3. 옷으로 엮은 밧줄을 집 밖으로 던지면 배달기사님이 걸어서 올려주는 라푼젤메타. 이게 도파민이지. 덕질하는 후원의 필수 교양, 카드 모으기, 또 포카 소유자의 기본 덕목, 전샷 찍기. 난 범규짱! 넌 윤도짱! 난 승객짱! 고등학교쯤 되면 꼭 어딘가 빠그러져서 부장쌤 덕질하는 이상한 애들이 꼭 생기기 마련. 포카를 부적처럼 여기며 자신을 대학에 데려다 줄 거라는 무서운 믿음을 갖고 있어. 증상이 심할 경우 등에도 쌤 얼굴 스티커로 도배하기까지. 와, 그 정도면 사랑이 아니고 정도다. 준비물 아이패드 하나, 친구 여러 명, 새 얼굴을 하나 켜서 얼굴에 척 얹어주. 일렬로 친구들을 세운 뒤 태원아 나 기억나? 기숙 오랜만이야. 밥 먹었어? 명예 사인회 완성! 대학 때 친구들과 이렇게 놀면 좋 기득 장치 완성! K학교 운동장 큰 출처를 모르는 바람 빠진 아이 학생 하나가 꼭 굴러다니. 그리고 K학생 그 공 보이기만 하면 일단 발로 차. 공이 아니어도 공, 슬리퍼, 신발 주머니 등 굴러갈 만한 건 일단 발로 차고 꿀 발라놓은 것처럼 무지성으로 쫓아다니는데 가끔 무서워질 정도의 개 타고 싶은 친구가 있다면 공 하나 직접 가져가봐라. 점심시간 갑자기 싸늘한 침묵이 찾아왔다면 일시 챌린지 도전으로 간 분위기 반전해보기. 아침 유행하는 챌린지로는 서울의 봄 이후로 나타난 동행자 원카의 이건 필터로 냅다 납작하게 애들 짓이겨버리는 게 깔깔 포인트. 다음으로는 조어스 첫만 나는 너무 어려워 신인인데도 기필친 챌린지로 와 아시는구나 로 백화톡 스몰톡까지 쌉간을 공치는 게 부끄럽다 하면 난이도 낮은 콘텐츠부터 시작해도 괜찮. 후룩뚝딱 빨리 친해지기에는 단체 게임만한 게 없음. 아싸 홍삼 두부두부두부두 딸기 당근 수박 참외 외로운 게임. 하지만 룰을 잘 모르겠다면 대학스트 단체 게임 대신에도 007빵 아이엠그라운드 제로 게임 등 오전 게임이나 할리갈리 같은 이지피지 보드 게임도 많이 한다더라. 왓츠 인 마이 백의 시대는 지났다. 이제는 왓츠 인 마이 파우치 틱톡 릴스 인정샷으로 한 바퀴 돌았을 정도로 핫한 콘텐츠. 친구들끼리 삼삼오오 모여 파우치 하나씩 꺼내들고 하드 뭐 쓰는지 제도 뭐 쓰는지 싹 모아보면 종류도 다르고 퍼펄도 달라 보는 재미가 쏠쏠TV. 써보고 싶던 아이템이 나오면 슬쩍 바꿔서 체험해보고 군민수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. 난 슬플 때 춤을 춰. 안무를 랜덤하게 틀어놓고 냅다 뛰쳐나와 춤추는 미니 랜덤 플레이 댄스 배틀 쌉가는. 그건 성공자가 알잘딱 곡 선정으로 흥이 깨져 책임질 일 없도록 만드는 게 중요. 후! 이거 다 써먹으면 새학기 무리의 90점 되기 쌉파서블. 그럼 구독하시고 인사이더 하나로 되세요 여러분. 바이!